이번 영화 네.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? 잠깐 그 타인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소중함을 네. 이렇게 좀 느끼는 네, 그래서 하찮은 인생이란 없다라는 그런 걸 슬쩍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네. 이번 회부터 새로 투입된 코너가 있어요. 네. 시청자 리포터와 함께하는 댓글 토크. MBC 예능연구소 SNS에 시청자들께서 직접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띠린. 예요? 좋다.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. 왜 무도 못 친 소에 안 나오셨어요? 아니, 그게 4년마다 열리나요? 4년마다, 맞아요. 못 친 소 못생긴 친구를 소개하는 무한도전의 프로젝트. 신치림, 2012년 모친소 차트부터 몰표를 받는데 이어 올해 초에는 박재성 씨를 제치고 못생긴 친구로 초대됐었죠. 와, 이거 웃은 거 아니에요? 무한도전에서 왔습니다. 그냥 썸 이렇게 좋아 보이시다는 거 느낌이. 4년 만에 또 찾아왔는데 반갑지가 않더라고요. 어이없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참 4년 동안 진짜 제가 발전한 게 없는 거예요. 만약에 시즌 3 이제 나온다. 그동안 열심히 갖고 볼래요. 그래서 안 찾아오게. 네, 유해진 씨 가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? 그분 이제 그럴 아니야. 아니야. 이제는 훌륭해졌어. 네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엄희진 씨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. 나의 이런 매력이 외모를 이긴다.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친근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뭐.